누구도 몰랐던 제한구역 속 이야기. 베테랑들이 뽑은 키워드로 밝힌다. 오늘 가볼 제한구역은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의 영상이 있다는데요. 어, 저거 생선? 생선회 아닌가요? 오, 기계가 있어요? 생선회가 나온다는 적 있어요? 전 있어요. 아, 여기 시간다 3,000마리 정도까지. 네? 3,000마리? 뭐니뭐니 해도 신선함이 생명인 생선회. 이곳에서 첨단 자동화 설비를 통해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 기계가... 모두 알고 계신가요? 우와. 회도 이게 돼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다는데 아시아 유일의 설비를 자랑하는 이곳,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회 밀키트 공장을 찾아 한 걸음에 달려간 부산. 우리가 수산 가공업을 시작한 지가 50년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처음. 이곳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의 한 수산 가공업 공장인데요. 자숙 전복, 장어, 꽃게 등 약 15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한다는데 그중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건 바로 회 밀키트. 그 비결을 베테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공장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활기찬 곳입니다. 방금 광어 지나간 거 보셨나요? 평온하게. 밀키트 공장.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각종 수산물이 집합해 있는 수조관에 있습니다. 와, 여기 재밌겠다. 커다란 수조를 실은 트럭이 항상 이곳의 새벽을 연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형 수족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일전한 양은 하루 기준으로 약 1,000톤 정도 됩니다. 1,000톤이요? 오늘 들어온 건 7톤가량의 세 가지 어종. 네, 대짜입니다. 대짜. 와, 싱싱하다. 1.7kg 이상의 국내산 양식 대광어만을 취급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곳. 오. 사계절 내내 활용하는 큼지막한 광어와 우럭은 기본이고요. 계절별로 맛볼 수 있는 생선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철 생선 강두다리가 함께 들어왔답니다. 여기 수조 설비는 해수 여과식 설비 장치로서 현재 청정바다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첫 번째 공정의 필수 장비인 해수 여과 설비. 이물질 여과는 물론 살균과 염도 조절까지 가능해 물고기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데 해수 15톤, 수조 11개의 대형 수족관도 이 설비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 야, 공장은 다르네요. 물고기의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 가장 신경 쓰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광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심조심, 예민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어디로 옮겨지는 걸까요? 저건 어른인데요? 어른을 이끌어요?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광어를 직접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갑게 갖고 던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어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면서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수면 상태에 빠지게 하는 과정이라는데요. 온도로 딱딱하지 않고 찰진 횟감을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죠. 대량도 신기한데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까지. 이어질 키워드가 더 궁금해집니다. 회는요, 눈 깜빡할 사이 만들어집니다. 많이 깜빡이시는데요? 아니, 생선회를 눈 깜빡할 새 만든다는 게 정말 맞아요? 말이 안 될 것 궁금해서 못 참겠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의 비밀, 바로 이곳에 있답니다. 한 시간에는 최대 3,000마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3,000마리요? 네. 대체 얼마나 빠르다는 건지 반신반의 공인 제작진 체크 들어가 봅니다. 기계 라인에 따라 걸어가 보는데 정말 눈 깜빡할 새 마무리 순서에 도착. 베테랑님 인정입니다. 방금 광어 지나간 거 보셨나요? 이것보다 빨랐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다 못 보셨다고요? 같이 천천히 봉인 해제 해볼까요? 먼저 광어를 줄줄이 기계에 투입.
이후 세 가지 작업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아니,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빠르게 꼬리를 절단합니다. 뒤이어 머리 제거와 동시에 구멍으로 내장을 쏙 흡수하는 것 보이시나요? 와, 한 바퀴 돌면서 다 됐어요. 내장을 흡수해요, 그죠? 빠르게 몸통 분리를 끝내고 마지막 과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스무스한 껍질 제거로 마무리. 이것도 다 기계가 해요? 진짜 순식간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30초에 가능하게 한 이 구역에 MVP가 있었으니 바로 네, 이 기계는 광어 필렛기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3초 만에 제거한다. 광어 자동 필렛기. 이거 비싸요? 예. 얼마나 준대요? 지금 아마도 한 70만 유로. 오, 유로예요? 그게 얼마예요? 약 10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는 이 필렛기로 말하자면요. 유럽에서 가자미 스테이크를 만들던 기계를 이곳 직원들이 직접 개조, 보수하여 필렛기로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개조까지 하셨어요? 아무리 기계가 좋다지만 그럼에도 베테랑들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시겠다는데요. 피멍이 엄청 깨끗한 거예요. 피멍이 있는 생선의 분리 배출, 광어의 지느러미와 가슴뼈 제거 등은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꼼꼼하게 해야만 한답니다. 또 회라서. 다시 기계로 들어가 쾌적하게 살균 재개를 끝낸 광어는 초고속 슬라이스기를 지나며 먹기 딱 좋은 크기로 알맞게 잘라진답니다. 김밥 기계랑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어머, 저것 좀 보세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이렇게 집에서도 손쉽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회 밀키트가 완성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마트에서 많이 팔죠. 이제 뭐 더 볼 게 있나요? 다 아니라 아직 한참 남았다고요. 우리 공장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관능 검사 현장 빨리 가볼까요? 아니, 여긴 천당인가요? 지옥인가요? 다들 몰려 계시는데요? 먹음직스러운 생선회를 보니 천당? 사실 친구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왜요? 왜요? 아, 저희가 맛만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초장이나 간장 아무것도 없이 회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순수하게 매일 생선회만 먹는 사람들. 거의 같은 종류일 거 아니에요? 음료도 NO! 부럽다는 생각도 노노노. 와, 찍어 먹고 생각보다는 싶겠다. 곤욕인가 본데요. 맛을 포함한 회의 광택과 식감, 냄새 등을 매일 확인하여 일관된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야, 거기에 방사능, 산도, 질소 검사 등 9가지의 미생물 검사도 빼먹지 않는다고요. 검사를 많이 하는구나. 너무 매일 먹어서 질리네요. 그럼 여기가 아마 천당? 많이 좀 바뀌었어요. 네. 여기 직원들은 표정부터 다른데요. 저희는 상품 개발팀입니다. 와. 매번 다른 나라의 컨셉에 맞춰서 각국에 맞게 특색에 맞춰서 메뉴를 만들어서 시연 중입니다. 여기 합법적으로 요리를 해서 이런 일이라면 저도 지원할까 봐요. 와. 광어를 활용해 한국은 물론 미국, 좋죠.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의 입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한국 음식이 낯선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서도 광어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지 음식과 콜라보한 연구가 포인트. 응용할 게 많아요. 당무직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네요. 아, 이거 나갔어요. 저 와이프가 지금 저 엄청 고생하는 줄 아는데 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삭제해주세요. 지금 다 받겠어요. 영화 잠깐. 있을 것 같은데. 생선회 공장에 천당과 지옥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러게요. 저희가 회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회를 수출해요? 네. 회를요? 네. 신선도가 괜찮나? 네. 마지막 키워드를 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지금 12톤 컨테이너로 한 12개 정도 나갔습니다. 12톤을 12개면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부산 인구 절반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수출을 그만큼 했다고요? 1년에 수출하는 양만 12톤 컨테이너로 12개.
무려 1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데요. 인기 많다. 신사람이 생명인 생선의 수출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숙성이라는데요. 생선회 숙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꼭 갈라야 한다고요. 화로회가 아니라 숙성회. 살살 바르고 털어 적당량을 남기는데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소금입니다. 소금. 예, 여기는 지금 광어 15점이라고 소금 숙성하는 라인입니다.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먼저 일반 화로회를 당겨보니 근막이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소금 숙성회를 당겨보면 부드럽게 그렇다. 찢겨지는 것 느껴지시나요? 저도 숙성을 딱 봐도 느껴지는 차이. 저도요. 이게 소금의 힘이라니 언빌리버블입니다. 지금 3도에서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 숙성은 소금이 광어의 물을 빨아들이는 삼투압 현상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소비 기한도 늘리면서 회 연함도 조절할 수 있다고요. 소금 숙성으로 부드러움과 소비 기한 연장, 일석이조의 효과 획득. 지금 이분들은 이 소금 작업만 한 3년을 해왔기 때문에 소금 양을 보면은 어느 정도가 투입돼야 된다는 걸 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 투입된 사람들은 특별 교육을 이수한 베테랑 중 베테랑이라는데요. 아, 이 양을 알아요? 숙성회의 특별한 식감을 지키며 수출의 토대가 된 비법 소금 확인됐습니다. 적당히 털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를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수출의 두 번째 조건, 가스 치환 포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존에 저희들이 예전에 하던 진공 포장보다는 미생물 증식 억제 효과가 2배에서 3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상품의 특성에 맞게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를 최적의 비율로 혼합하여 주입합니다. 주입된 가스는 미생물 증식을 막고 신선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 보다 신선한 생선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데요. 어때요? 이 정도면 바다 건너기에도 거뜬하겠죠? 자동 플래티부터 가스 치환 포장 기술까지. 신기술 개발 덕분에 지구 반대편까지 우리 수산물 배달이 가능해졌다고요. 진짜 세상이 좋아졌네요. 저희 직원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고객입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을 향해 가는데요. 도대체 무얼 하는 곳이기에 자물쇠로 콩콩 잠가두신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뭐예요? 사다리도 있고. 커다란 박쥐들로 가득 차 있는 이곳. 뭐지? 어머, 너무 높아서 좀 무섭기까지 한데요. 여기는 자동화 냉동 창고입니다. 무려 건물 11층 높이의 자동화 냉동 창고. 와, 엄청 크다. 생선회의 신선함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온도는 영하 27도에 맞춰둡니다. 아, 저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한 제품 이동을 자동화해 사람의 접근을 최소화했다는데 알아서. 이곳에 보관된 수출용 회 가격만 약 70억이랍니다. 와. 어마어마한 회 밀키트의 인기. 출하가 될 때 가슴 속에 이 오르는 이 뭔가가 있어요. 뭐죠? 그 짜릿함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수산물 베테랑들. 광어회뿐만 아니라 전복과 장어 요리로도 세계의 식탁을 유혹하기 위해 끊임없이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는데요. 좋다. 이 열정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한류로 자리매김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광어회! 회 밀키트 공장 봉인 해제 완료!